깜찍한 복수의 화신으로 돌아온 소녀시대가 신곡 풋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소녀시대 신곡 뮤비 촬영 현장입니다. 리허업 훗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환영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소녀시대. 신곡 훗에 대한 자신감도 대단했는데요. 훗은요, 고고 리듬의 복고풍의 기타 사운드로 어우러진 경쾌한 리듬의 곡이고요. 그리고 멤버들 간에 개성 있는 보이스가 살아있는 독특한 훅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가사 내용이 너무 귀여운데요. 진짜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남자친구에게 마음의 화살을 쏘듯 귀여운 경고를 담아 표현한 가사입니다. 골드빛의 점프슈트를 입고 카메라 앞에 선 소녀시대 멤버들. 이제 소녀가 아닌 성숙한 여인의 향기가 느껴지는데요. 굉장히 멤버들이 마치 80년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의 헤어스타일과 의상을 입고 있는데요. 노래 가사에 보면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네가 화살을 쏜다라는 그런 의미의 가사들이 종종 나오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다트판 같이 생긴 그런 세트에서 지금 군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저 약간 007 영화나 오스틴 파워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네. 소녀들 같지 않나요? 007 영화의 멋진 남자 주인공도 빠질 수 없죠? 소녀시대와 함께한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씨. 멋진 수트 패션과 자연스러운 액션 연기로 뮤직비디오 촬영장을 더욱 빛냈습니다. 또한 소녀시대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는데요. 또 이번 연도에 또 마지막을 우리 또 소녀시대 친구들이 잘 이쁘게 네 장식할 것 같은데 이번 미니 앨범 훗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소녀시대 친구들도 파이팅. 네,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컨셉도 너무 좋고. 최시원 씨의 응원에 힘입어 촬영을 계속 이어나가는 소녀시대. 이번엔 앨범 재킷 사진 촬영이 한창인데요. 블랙 앤 화이트의 복고풍 의상도 잘 어울리죠. 어떤 의상이든 어떤 노래든 완벽히 소화해내는 소녀시대. 이번 미니앨범 후세 활약도 기대할게요. 네, 저희 소녀들 일본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한국에서도 따끈따끈한 새 앨범 들고 나왔는데요. 일단 일본에서는 G 또 새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또 이번 저희 훗 신곡으로도 한국에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소녀시대!